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내일 아침에 경기... 뭐 하느라 이리 늦어? 사과합니다. 어서 딸게! 예, 어르신. 저는 처음 보는 여의가 아니시던가. 성과합니다, 마마님. 어서 구해주시게. 중전 마마, 어이 들어 싸웁니다. 들라이게. 예, 드시지요. 중전마마, 지난번 전하 깨우서 중궁전에 기거할 여의 한 사람을 엄선하랍시는 어명이 계셨사온데. 어, 그래. 이름은 순봉이라 하옵고 성품이 곱고 착실하여 중전마마를 지근해서 모시고 간견하기로는 달리 따를 사람이 없는 적임인 줄로 아옵니다. 중전마마, 부족한 것이 많사오나 어여삐 거두어 주옵소서. 당치 않은 소리. 내 몸이 부실하여 내 신세를 치게 되질 않았느냐. 황공하옵니다, 중전마마. 지성을 다해 받들어 모시겠사옵니다. 그래, 나도 너로 해서 쾌차하고 싶구나. 성심을 다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중전마마, 하오시면 순봉이가 진맥을 하겠사옵니다. 중전마마, 잠시... 명심해서 듣거라. 순봉이 네가 예전처럼 변함없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죽어서도 네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니라. 어서 받으라. 황궁하옵니다, 마마. 아니옵니다. 시비는 그만 조서로 물러가 있으라. 전하, 신첩이 비록 희빈으로 강등되어 취선당으로 물러나 있사오나 세자의 어미임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전하, 전하의 혈손이 누가 있사옵니까? 한 점 혈육인 세자가 있을 따름이었고 신첩은 그런 세자의 어미이옵니다. 전하, 전하 깨워서 신첩을 따듯이 보살펴 주시오면 그것이 곧 세자를 보살피는 일일 것임을 유념하여 주옵소서. 과인이 시빈을 미워하지 않는데 어찌 세자를 미워할 수 있겠소? 세자는 내 뒤를 이어갈 금지 오겹이에요. 하오시면 신첩에 거처인 취선당으로도 납시어 주어서서 전하 깨워서 취선당을 멀리하시니 세자의 영이 서지 않듯이 신첩 또한 아래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사옵니다. 헤아려 주어서서. 전하, 오늘 하루만이라도 취선당에서 침수드신다면 신첩에게는 하늘보다 더 큰 성은일 것이옵니다. 전하, 부디 신첩의 소망을 간합하여 주옵소서. 들으세요. 시빈의 입으로 아비의 무덤이 파에 젖어 따질 않았는가.
이러한 때 내가 시민의 처소에 가 있으면 그 조사가 온전하게 되리라 보는가. 묘소의 파손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기 전에는 과인은 취선당에 들지 않을 것이니 그리할라. 전하. 어허, 따르라. 따르라는데도. 다녀왔사옵니다, 마마. 그래. 순봉이는 중궁으로 들었다냐? 그러하옵니다. 어이와 함께 중궁전으로 드는 것을 보고 오는 길이옵니다. 순봉이가 선뜻 놀이개를 받기는 했다만 앞으로 중궁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다면 후덕한 척, 자애로운 척 꾸며대는 미씨의 언동에 현혹되어 혹에 변심이나 하지는 않을런지. 마마, 순봉이는 지난날 마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옵고 마마의 하교가 계시면은 기필코 받들겠다고 하였사옵니다. 순봉이가 정녕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단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하오니 순봉이의 일은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아옵니다. 보물을 얻었음일세, 보물을. 암. 보물이다 마다. 어서 오시옵소서, 공주 마마. 동평군은 안에 계시는가? 예, 내당에 드셔 계시옵니다. 인도하시게. 예. 어서 오시옵소서. 좌정을 하시죠, 누님. 아니, 공주 마마, 무슨 심기 미편한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있다마다요. 동평군 자네가 장희재의 가솔들을 도성안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아니, 그게 무슨 불길한 말씀이시옵니까? 아니, 동평군이 장희재의 가솔들을 숨겨두다니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마마. 네. 동평군 자네에게 묻고 있지를 않은가? 누님, 근신하고 자중해야 될 처지라 이 근자에는 바깥 출입도 삼가고 있는 처입니다. 장희재의 가솔들을 숨겨두고 있다니요.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아니라면 그런 말들이 내게까지 들려올 까닭이 없지를 않은가? 어떤 못된 것들이 고자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님께서 잘못 들으신 거겠지요. 약천대감 같은 분도 계시잖은가. 그 어른의 상소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장희재는 죽고 없을 것일세. 그야 저도 장희재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그 식솔들을 숨겨줄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야 이를 말씀이겠습니까? 근자에는 통출입을 않는 것을요. 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